오늘 이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짓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징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가 이 말리리까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신이다. 사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에게 혜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석유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던 꽃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과 1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행하시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또, 바리세인들과 해로당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화요일을 논쟁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또,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남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이말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 내일 볼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임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그 충돌이 더욱 더 격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진 그 당시 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지 오늘 1절부터 12절에 있는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약한 농부들은 어, 종으로 보낸 받은 선지자들을 피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포도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농부가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 당하는 것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십0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 끝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린 도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퉁이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렇게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싸울, 싸움을 싸울 만한 지혜가 없고 우리는 세상의 악과 또 세상에 오염되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로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해버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 될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아주 큰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들이 바리세인과 헤로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한 거짓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이신이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함정과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입에 발린 거짓말로 예수님을 향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악한 것들은 한 성도들을, 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그리고 거짓 얼굴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지혜의 근본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걸려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 고난이 없는 영광, 성공주의인 기복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애함이 없고, 기도를, 기도를 하는데도 순종함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자기 헌신은 없는, 그래도 된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은 더욱 거세집니다. 동성의 낙태하 법퍼가 진화론, 이런 문제에 조차 교회, 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데도 교회는 고지식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편협하다고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논리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 그거 화면에 있는 짧은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대학생들의 사랑과 연애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이 10분간의 짧은, 남짓한 드라마를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습니다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성관계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으로 드라마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짧은 드라마 안에는 고등학생 시절의 성관계를 추억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동성애의 요소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성인 인증을 받고도 볼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누구라도 그냥 그 사이트를 열기만 하면 볼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큰 미혹과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접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요? 오직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행하면 백전 배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뭐 어디이고,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인고, 내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매순간 주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7피15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7시 15분이 되면 핸드폰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둘러 앉아서 그날의 일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꼭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날 있었던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서 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 형제들 가운데 서로 화내고 짜증 내고 또 이런 고집 부리고 했던 일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진솔한 고백을 받을 때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신령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을 하루가 끝내지, 끝나기 전에 밝혀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린지가 너무 궁금해서 거의 매주 어린이국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되는 부분이 어린이국 예배에 예수동의 일기를 아이가 읽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한 주는 한 아이가 이렇게 일기를 나누더라고요. 예수님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화가 가득했던 나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한 채로 잠들 뻔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기려 했던 동의 일기를 쓰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다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잠들었으면 이런 순간이 오지 않았을 텐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참 미혹을 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 있다면 낱낱이 주님 앞에 털어놓고 또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가는 것만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지 세상 가운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구약에 아주 능통한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613개다 되는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서 날마다 충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서로 충돌하는 때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 하나, 모세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개명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최고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계명입니다. 가장 큰 세명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오직 자기가 기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억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함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사랑에 있는지, 이웃을 사랑함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그의 마음에 두 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라라는 마음이 한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마음이 또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대부분이 성공하라라는 그 소리를 쫓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랑하라라는 그 음성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 살아왔더니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사, 쫓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와, 후회와 실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한 기억만 남고 승리한 삶의 기억만 남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지라도 이것이 내 사랑으로, 내 만족으로, 내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지라도 아무리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에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아무리 선한 말과 선사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을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거리 소리밖에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함이, 사랑함이 있는지를 매일같이 묻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12장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두랩돈 들인 그 여인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 의 모든 소유 고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의, 그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를 칭찬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이들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없는 것 가운데 기쁨으로 드린 그 여인의 중심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루를 살았나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일을 행하였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점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 도인의 삶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이래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결국, 결코 하나의 또, 또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 결,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할 거야. 이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이 전제가 깔려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지 않는 경우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와야 될 자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앞입니다. 그 마음,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번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지혜가 없습니다. 어떤 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힘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반대정신으로 나아가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영적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의 빛으로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없는 복음, 하나님, 정말 생명 없는 예배, 하나님 순종, 자기 혼신 없는 복음공사. 하나님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뼈앞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며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한길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밝히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 우리가 30절과 3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도문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결탄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기준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사랑의 기준 삼겠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